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그동안 살아온 삶에 회의감이 들기도 하며 후회가 몰려오기도 합니다. 때론 가지지 못했다 생각되는 것에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만큼 열등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굉장히 당연한 일이며 어느 때에는 살아가는 데에 있어 충분한 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점차 시들어갈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 들기도 하며 도덕적으로 옳지 못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부당히 얻은 것들은 금방이고 나의 곁을 떠나기에 또다시 허무함을 느낄 것이고 채우기 위해 발버둥 칠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다 가지거나 나를 변화시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등하게 가지고 있는 것도 많으며 약간은 부족하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은 꼭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도 있으며 남이 필요한 것이 본인에게는 별 필요 없는 것인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따져본다면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의심된다면 지금 수첩을 들어 내가 가진 것 리스트를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수첩 전부를 채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물, 생명, 공기, 반팔 티, 바지, 컵, 친구, 직장, 가족, 침대. 사람은 필요에 의해 어떤 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곁에 무언가 꼭 있어야 합니다. 나의 것을 사용하고 가진 것들에 소속됨으로써 삶이 윤택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어떤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몰라주던 것들도 내가 가진 것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능력, 성격, 사람, 물건 모두가요. 나는 남보다 덜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남보다 덜 알아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하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부족하게 알아주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몰라주고 괜한 곳에서 쟁취하려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괜한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을 알아주는 것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어 썩혔던 능력을 찾아내 발휘하는 것도 당신이며 참고 있던 성격을 살리는 것도 당신입니다. 잊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는 것도 당신이며 사용하지 못한 것을 야무지게 사용하는 것도 당신입니다. 그런 것들을 몰라주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온전히 소유할 에너지를 잃어가는 길입니다. 낭비일 것입니다. 수첩에 적어보기만 해도 내가 가진 것은 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없는 것에 대해 얻으려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찾아 알아주고 이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삶을 지향하기를 바랍니다. 당신 생각보다 당신은 참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아주는 것 또한 오로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